자, 두 번째는 이제 그죠. 요거 정부 및 직접 원가 계산이죠. 그죠. 요거는 정부하고 직접은 그죠. 요거는 요거 우리 표준은 이제 알겠죠. 그죠. 요거 식시원 요거 하나 딱 익히면 되고. 그죠. 여기서는 원가 요소 알겠죠. 원가 요소 네 개. 뭐죠? 직접 재료비 또 직접 노무비 또, 예? 예? 그렇죠. 변동 제조 간접비 또 뭐죠? 고정 제조 간접비 요네 가지 알겠죠? 네 가지 요소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제조 원가로 보는 거죠. 요게 제조 원가다. 알았죠? 요걸 딱 암기 좀 하셔야 돼. 이걸 다 제조 원가로 보는 거. 이거는 전부 원가 계산. 여기까지만 제조 원가를 보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직접. 다른 말로 변동 원가 계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 흡수라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부를 흡수한다. 그죠? 요때는 요거는 직접일 때는 여기까지 원가. 요거는 비용 떨어버립니다. 비용. 그죠? 비용 처리하고. 요거만 원가로 보는 거. 알았죠? 요거는 직접 원가 계산. 이거 전부를 원가로 보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요거 알겠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변동비, 요걸 고정비. 알았죠? 고정비, 변동비. 예, 문제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럼 이제 변동 원가 계산 딱 보면은 기본 문제가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11번 같은 거. 332쪽에 11번 문제. 11번. 제조원가 얼마고, 이 문제는 물론 제조, 단위당 제조원가, 단가를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조원가 한번 볼까요? 제조원가. 자, 여기다가 요거. 자, 원가에서 4개, 그죠? 직접 재료비 찾아볼까요? 얼마죠? 재료비 얼마죠? 요거 얼마? 15만원. 지금 농업이 얼마? 7만원. 변동제조 간접이 얼마? 3만 원. 고정제조 간접비 얼마? 8만 원. 그죠? 다담아 얼마? 응? 다담아 33만 원. 여기까지 다담아 직접이라고 그랬죠? 직접의 원가는 얼마? 25만 원. 알겠죠? 여기 제조 원가다. 제조 원가니까 이게 원가잖아. 그죠? 지금 문제가 단가라 그랬잖아. 단가는 요거 나누기 마음에 되죠? 수량. 수를 나눠주면 되지, 그죠? 수량이 몇 개죠? 천 개잖아. 천 개. 천 개. 그 단가 나오죠, 그죠? 얼마? 330. 요건 얼마? 250. 답이다. 그죠? 알았죠, 그죠? 이렇게. 12번도 똑같은 거죠, 그죠? 이익의 차이 구해봐라. 기말의 차이가 이익의 차이인데, 우리 이익의 차이는 바로 요렇게. 하나 기억하자, 그죠? 고정 간접비 곱하기 뭐죠? 생판. 요게 이익의 차이더라. 그죠? 우리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그럼 12번에 요거 차이다, 요거, 요거. 요게 원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요게 얼마인가 보세요. 그 얼마죠? 1800원이죠? 곱하기 생산량이 몇 개? 900개. 판매량 몇 개? 700개. 끝났잖아. 얼마? 400. 그죠? 전부가 크다. 항상 요게 크면은 전부가 크다. 그죠? 알았죠? 그죠? 이렇게. 13번. 13번 문제. 이제 조금 어렵게 낸 문제가 이런 문제죠. 그죠? 13번처럼 이런 문제. 이제 11번, 12번처럼 이런 모양 나오는 거는 조금 기본 문제인데, 요걸 약간 이제 틀은 게 13번인데, 결국은 같은 모양이다. 그죠? 한번 보세요. 13번, 충무상사는 A를 900개를 생산한다. 이에 대한 변동비가 6,000원이고 고정비가 4,000원이다. 이거는 변동비와 고정비 나왔죠. 그죠? 기초는 없다.
기말이 200개다. 전부 대신에 직접을 한다면은 기말 재고에 얼마나 변동할 거죠. 그러면은 묻는 말이 결국은 그죠? 전부와 직접에 따르는 기말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기말 얼마고 전부에 의한 기말 얼마고 직접 기말 얼마고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기말 재고. 근데 문제가 주어진 게 보세요. 요걸 제가 요걸 뭐라 그랬죠? 변동비 요걸 뭐라 했죠? 고정비 주어졌잖아. 그죠? 변동비는 한 개당 요게 6,000원이다. 요거는 한 개당 고정비는 한 개당 4,000원이라 그랬네. 그죠? 4,000원. 몇 개? 기말이 몇 개죠? 200개. 200개. 응? 기말 200개 나가다 그랬죠? 전부는 이거 다 더해야 되죠? 응? 만 원이잖아, 한 개. 그죠? 만 원에 200개면 얼마? 200만 원이죠? 지키면 요거만 하는 거잖아, 요거. 요 200개 하면 얼마? 120만 원. 요걸 요렇게 한다면은 전부에서 요거로 변동한다, 변경한다면은 기말은 여기에서 요래 빼면 얼마가 감소되죠? 80만 원 감소. 답이잖아. 그죠? 80만 원 감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문제. 15번. 묻는 말. 만 개를 만들었다가 한 개당 30짜리다. 8천 개를 팔았다. 전부와 직접에 의한 기말 얼마고, 이것도 기말 묻네. 기말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기말 재고 얼마고, 얼마 남았느냐. 그럼 보세요. 요 변동비 한 개당 요거는 단가 나왔네. 200원. 노무비는 300원. 방법은 한 두 가지 방법을 해도 되는데, 하나만 할게.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죠? 금액 전체로 해도 되고, 단가를 해도 되고, 관계 없습니다. 변동 고정 가지고 여기 100원이잖아. 그죠? 근데 고정비는 100만원 나왔으니까 이걸 통일시켜줘야 되잖아. 그죠? 단가로. 그럼 만 개를 만들었으니까 100만원이니까 100원이겠죠? 단가는 만 개 만들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만 개 만들었다가 8천 개 팔았다. 기말 몇 개 남았죠? 2천 개 남았잖아. 전부는 다 돼야죠? 얼마? 응? 요거 얼마? 700이잖아. 700에다가 기말 남았는 거 2천 개 곱하면 얼마죠? 응? 700에다가 2천 개 남았잖아, 지금. 만 개 만들었다가 8천 개 팔았으니까 2천 개 남아있죠? 2천 개 남아있는데 한 개 단가 얼마? 700원. 2, 7이. 14. 140만 원. 직접은 여기까지. 단가 얼마? 600. 2층에 남았잖아. 1억 12 얼마? 120만 원. 그죠? 140만 원과 120만 원이다. 간단하잖아. 그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 결국은 전부와 직접 문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다 더한 거는 전부다. 요 직접이다. 그럼 또 한 문제 해결돼 버린다. 그죠? 뭐 우리 시험에는 더 이상 어렵게 안 내죠. 그죠? 이게 이제 뭐 어렵게 낼 때는 이제 전부 원가에 계산해야 뭐 영업이익 얼마냐, 직접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 시험에 몸이 안 들어가니까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 그죠? 끝났다. 그죠? 다음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하면 이거는 PQ, 그죠? 단가, 수량, 고정비, 플러스 요거는 AQ는 변동비, 여기다가 목표이익 플러스 한다. 요 이익은 물론 세전이라 그랬죠? 요거. 손익분기점이죠, 그죠? PQ, 단가, 수량, 고정비, 요거는 변동비다, 그죠? 여기까지가 손익분기점이다. 요거 대입하자. 자, 문제. 예. 거기 보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335쪽에 항상 문제가 주어지는 거는 손익분기점은
단가가 주어질 수도 있고 수량이 주어질 수도 있고 매출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죠? 매출이 나오고 들랑 1Q. 2번 식 대박게. 매출이 나왔다. 1Q는 고정비가 200만 원이다. 플러스. 그죠? 변동비가 300만 원, 매출에 600만 원이잖아. 그죠? 변동비가 300만 원은 50%죠. 0.5Q. 손이 번겠죠. 끝났네. 그죠? 그럼 요거는 200만 원 나누기 0.5니까 얼마? 400만 원 되겠다. 그죠? 답. 알았죠? 3번. 손익분기점 매출이 얼마고 박수에 보니까 단위당 판매가격 50원이다. 그죠? 한 개 50, 여기 50 나왔잖아. 50Q는 고정비 30만 원. 변동비, 그죠? 30Q. 끝. 응? 이거 Q 계산하면 되잖아. Q는 30만 원, 20하니까 얼마 나오죠? 15,000입니까? 근데 묻는 게 15,000개를 묻는 게 아니고 매출액을 묻죠. 15,000개를 팔았는데 한 개 얼마짜리? 50원짜리다. 뭐 75만 원 되겠네. 그죠? 매출액이니까 묻는 말. 다음 4번. 그 매출액 나왔다. 그죠? 단가 수량 없죠? 바로 시작합니다. 1Q. 1Q는 고정비가 5만원, 플러스 변동비는 65%, 0.65Q, 여기에 목표이익 2만원.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죠? 그대로 식사하십니다. 그죠? 7만원 나누기 0.35 하니까 20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다음 5번.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0만원. 분기점 매출이 나왔네. 1Q는 고정비, 공원이익률과 고정비는 같다 그랬죠. 공원이익률 나왔다. 30%다. 고정비도 30%다. 30만원에 30%니까 고정비는 9만원. 공원이익이 30%면 변동비율은 70%, 0.7Q. 여기에 목표이익이 12만원 달성하고자 한다. 요거 풀면 되죠. Q 값 21만 원 나와 0.7가 70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답 이런 식으로. 예. 6번도 같은 거잖아. 그죠? 예. 7번도 똑같이. 아, 7번 문제. 7번. 7번은 MS 비율 나왔습니다. 그죠? MS 비율 하는 요거는 이제 별개잖아. 우리 MS 비율 하는 거는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 하는 거는 매출에 대한 이익의 비율. 그럼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그죠? 그 매출액 분해. 매출액에서 본전을 뺀 거. 이익이라는 거는 본전을 뺀 거. 그죠? 그럼 그게 문제에서 보면 매출액은 주어졌죠. 매출액은 800만 원 주어졌다. 800만 원 주어. 여기 이제 본점, 손해분기점 요것만 계산해 주면 돼. 요게 요거잖아. 본점. 이거 대입하면 되죠. 자, 다시 이제 이거는 보지 말고, 매출에 나왔다. 1Q는 고정비가 240만원, 변동비가 800만원, 우리가 100% 뒀으니까, 480만원, 60%잖아. 그죠? 0.6Q, 이렇게. 그러면은 Q를 계산하면 600만원 나오죠? 240만원, 0.6, 0.4 하면 600만원이다. 그죠? 요게 600만원이다. 600만원이지 팔면은 본전이다. 그럼 결국 600만원을 원가 600만원을 800만원에 팔았다. 200만원 남았죠. 그 200만원은 몇 프로고 800만원 분의 200만원. 25% 되겠네. 요걸 우리는 안전한계율이라 한다. 8번. 손익분기점에 우리가 1000개 팔면은 본전이다. 변동비가 3000원이고 고정비가 5000원이다. 그죠? 천 한 번째. 한 개가 추가된다면은 이익이 얼마나 공헌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고정비와
공원이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고정비가 5,000원이니까 공원이익도 5,000원이다. 천 개 팔 때 5,000원이다. 한 개 얼마? 5원. 그죠? 9번. 공원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 2번 답이고. 10번.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는 거. 판매가격은 일정하다.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눈다. 수익은 원가 행태에 관련해서 곡선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알겠죠? 곡선이면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죠. 그죠? 직선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 물량은 우리가 곡선을 움직여죠. 그죠? 그렇지만은 직선형이다. 3번 틀렸습니다. 원가 요소나 능률의 생산 항상 일정하다. 그죠? 단위당 판매 가격의 판매량의 관계를 일정하다. 11번. 원가와 조업도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서 판매 수량이 증가한다. 판매 수량이 증가한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은 요 변동비를 뺀 걸 우리는 공원 이익이라 하죠. 여기에서 고정비를 빼고 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이다. 그죠? 순수한 이익이 되죠. 그 판매 수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게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게 커지면은 요 금액이 커졌다. 요게 커지면은 뭐가 커질까요? 예? 이게 커지겠죠? 이게 100원, 이게 60원, 이게 40원, 이게 30원, 이게 10원이잖아. 그죠? 이 금액이 커져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150원이 됐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본 가정을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몇 프로 증가했죠? 50% 늘어났죠? 이것도 50% 늘어나야죠? 그럼 몇 프로, 이거 얼마 되죠? 90원이잖아. 결국 이것도 결국 50원 늘어나, 이게 60원 되죠. 그죠? 자, 금액은 요게 커졌으면 금액도 커지죠. 그죠? 다 커졌는데, 요 율은 100%, 60%, 40%, 요것도 100%, 60%, 40%잖아. 율은 같죠, 그죠? 항상 율은 같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원이익률은 불변, 손익분기점은 올라간다. 고정비는 불변, 공원이익은 증가한다, 증다. 변동비율은 일정하다, 그죠? 변동 비율은, 비율은 같이 왜? 요것도 100%면 이거 60%잖아. 이거 100%면 이거 60%잖아. 그죠? 비율은 같죠. 그죠? 동시에 증가하니까. 예, 뒤로 가서, 거기에 이제 나머지 중복되는 문제들 이런 걸 좀 풀어보세요. 풀고, 14번 하나 더 해볼게요. 14번. 14번 문제는 세후이익이 나왔다. 그죠? 예, 14번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금을 우리가 30% 빼고 나니까 7만 원이더라. 그 빼기 전에 얼마였을까요? 10만 원이다. 그죠? 10만 원. 그럼 그대로 대입합니다. 14번 같은 문제. 대입하면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2천 원이다. 그러면 2천 Q는 되죠. 그죠? 고정비 30만원. 그렇죠? 여기 변동비가 1200. Q. 목표 이익 10만원. 세제이니까. 이거 풀면 답이 되죠. 그죠? 요게 40만원. 나누기 800. 500 나오겠네. 그죠? 알았죠? 그죠? 그럼 똑같은 문제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16번도 해볼게요. 16번. 청주에서는 매출의 250만원, 변동비가 150만원, 거의 60만원이다. 일단 우리가 문제가 매출액 나왔다. 1Q 하자 그랬잖아. 그죠? 1Q는 고정비는 60만원, 플러스 변동비. 우리가 지금 매출의 250만원 하다 1로 뒀잖아. 1로. 알겠죠? 그 변동비는 250만원에 150만원 몇 프로죠? 60%잖아. 0.6Q. 그렇죠? 그죠? 250만원을 100% 뒀으니까 150만원 60% 되죠. 그죠? 여기 본전
여기에다가 목표액이 있으면 더해라. 그 목표액이 주어졌죠. 매출액의 10% 그랬잖아. 그죠? 요 매출액 우리 1Q로 더 넣었죠. 여기에 10% 이걸 보고자 한다. 요 10은 얼마? 0.1Q. 그죠? 이렇게. 요거 풀면 답이 되죠. 그죠? 요거는 Q는 60만원. 나누기 0.3 되겠네. 답. 알겠죠? 그죠? 예, 답이 얼마 나오죠? 200만원 나오겠네. 17번. 20만 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20만 개. 그럼 여기 20만 개가 나왔잖아. 그죠? Q가 나왔네. 20만 P. 그죠? 여기 나왔잖아. 20만 P. 여기죠. 고정비. 고정비가 얼마? 400만 원. 플러스. 변동비가 얼마? 판매가의 60%다. 이 금액의 60%, 요게 60%에서 얼마? 12만 피. 목표액이 있습니까? 있네. 100만 원. 버리고자 한다. 피 얼마고? 계산하면 되죠. 그죠? 피는 500만 원 나누기 8만. 그죠? 500만 원 나누기 8만 하니까. 그죠? 62.5가 됩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죠? 18번. 손익분기점 매출액 나왔다. 1Q는 고정비, 공원이익률이 고정비라고 갔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50만의 고정비 20%니까 10만원이죠? 고정비는 10만원이다. 플러스 변동비. 그 변동비는 그러면은 공원이익률이 20%와 변동비는 얼마? 80%죠. 0.8Q. 여기에 영업이익 20만원. 계산하면 된다. 그죠? 뭐 30만원 나누기 0.2 하면 되죠. 150만원. 알겠죠? 19번. 이것도 세후가 나왔네. 마찬가지. 한 개 3,000원에 판다. 3,000Q는 고정비 50만원 플러스 변동비는 2,000원 그랬네. 그죠? 2,000Q. 여기에 목표이익. 그다음 목표이익이 지금 30% 빼고 나니까 21만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빼기 전에 30만원인데 계산할 때 이제 이걸 숫자에 복잡도 싶으면 이래 하면 돼. 두 가지 방법입니다. 21만원 나누기 0.7 하면 됩니다. 0.7. 알겠죠? 30%, 100%에서 30% 빼면 70%잖아. 그 21만원 나누기, 그 30% 그랬잖아. 그죠? 30% 빼고 나면 70% 남죠? 70% 나눠보면 돼. 70% 이렇게. 0.7. 그럼 얼마 나오죠? 30만 나오죠? 요게 세전. 요거는 세금 빼고 난 후고, 여기 세전이다. 알겠죠? 70%. 세전은 30만원이다. 그죠? 계산하면 되죠? 80만원 나누기 얼마? 1000. 80만원 하면은 800 되겠네. 그죠? 800개. 알겠죠? 그죠? 이렇게. 20번 문제는, 이것도 많이 해왔던 거죠. 그죠? 고조점법, 고조. 높았던 거와 낮았던 거, 고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거, 고. 제일 높았던 거, 몇 개, 제일 생산이 많았던 게 몇 월달이죠? 4월달이죠. 50개 만들 때 72만원 들어갔다. 50개 만들 때 72만원 들어갔다. 제일 낮았던 거. 제일 낮았던 거. 몇 개? 10개잖아. 10개 만들 때 16만원.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40분에 56만원이다. 그죠? 계산하면 얼마죠? 한 개 14,000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다음 달에 우리가 예상,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죠? 다음 달에는 70개를 예상하고 있다면 곱하기 70, 98만 원이네. 요거 우리가 변동비를 한다, 그죠? 여기에다가 고정비를 찾아줘야 되죠. 고정비. 고정비 찾는 방법은 간단하잖아, 그죠? 보세요. 고조정법에서는 한 개 14,000원이다. 10개. 한 개만 10개면 얼마? 14만 원이잖아. 10개만 되면 우리 14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6만 원 들어갔잖아, 그죠? 그럼 실제 요 생산보다 관계없이 얼마 더 들어갔죠? 2만 원 들어갔죠? 이걸 우리가 고정비로 본다. 마찬가지 여기다가. 50개에다가 14,000원 곱하면 70만 원 나오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50개를 만들 때 우리 평균 단가로 하면 7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72만 원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들어갔다, 그죠? 그게 생산과 관계없이 들어갔다. 고정비. 그래서 총 예상되는 게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죠? 100만 원. 그죠? 고조정법. 뭐 이건 우리 많이 왔던 거고 다음에 또 이런 문제 또 우리 풀어보면 된다고, 그죠? 아래 21번 학습 능률 영어나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학습 곡선인데 요거는 기본 보세요. 문제 보세요. 21번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400시간이 소요된다. 학습 능률이 80%다. 문제가 항상 이렇게 주어진다, 그죠? 이렇게 모든 조건 이렇습니다. 뭐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이 주어지죠? 하루에 80%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도표를 만들면 돼요. 도표, 표를 만들어 주죠, 그죠? 표, 표 만드는 방법은 요거 배수로 올라갑니다. 배수 1,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하죠. 분석하는 방법이. 기본 가정이 이겁니다. 가정, 이런 하면은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만들 때는 하나 만드는데 400시간 들어간다. 두 번째 오면은 하나 만드는데 80%만큼 생산 능률이 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400시간 들어갈 시간이 80%가 되면은 몇 시간 들어간단 말이죠? 320시간 들어간다요. 그 결국은 시간이 적게 들어가잖아, 그죠? 능률이 올라간 거잖아, 그죠? 뭔가 알겠죠, 그죠? 생각을 갖다가 하나 만드는데 400시간 소요되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은 320시간 들어간다, 80%니까. 그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80% 또, 여기 또 80%만큼 능률이 올라가니까, 요게 80% 곱하면 얼마죠? 256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듭니다. 그 다음 또 80%, 요 얼마 나오겠죠? 그죠?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보통 요 단계에서 끝나버리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까지 표 만드는 거 알겠죠? 그죠? 첫 번째 단계, 요게 왜 나온지 알겠죠? 두 번째, 요게 왜 나온지 알겠죠? 그죠? 80%, 요게 80%, 요게 80%잖아. 자, 이제, 자, 마무리합니다. 보세요. 요거는 지금 한 개 기준이잖아. 한 개. 그죠? 몇 개 만들었죠? 두 개. 얼마? 640. 한 개에 256원이다. 네 개면 얼마? 예? 예, 1024. 끝났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말이 이겁니다. 한 개를 더 만든다면은 몇 시간 더 걸리느냐? 세 개를 더 만든다면은 몇 시간 걸리냐? 이런 물어보는데 주로 물어보는 게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이거. 1에서 네 개, 네 개가 증가된다는 거는 세 개가 증가된 거잖아. 4가 된다는 거는 그죠? 세 개를 더 추가 만든다면은 이랍니다. 1에서 세 개가 추가된다면은 몇 시간이 더 추가되느냐? 몇 시간이죠? 624시간. 알았죠? 요것도.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3번. 이걸 우리가 학습 능률을 이용한, 요게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죠?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20번 고전부 이거는 몇 번 나왔죠? 그죠? 아래 22번도 한번 보세요. 그 22번은 결국 이거는 이거.
변동은 이건데, 22번 한번 보세요. 문제. 문제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A라는 제품을 4천 단위를 내가 만들고 있다. 그죠? A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단가가 아래와 같다. 한 개당 단가죠. 그죠? 내가 4천 개를 만들고 있는데, 책을 보세요. 4천 개를 만들고 있는데, 22번 문제. 한 개당 단가 다음 같다. 한 개 단가 얼마죠? 얼마? 응? 단가 얼마? 예? 단가 얼마야? 다시 22번 보고 있죠? A라는 제품을 4,000개를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단가가 다음과 같다. 그 단가가 얼마죠? 한 개 얼마? 예. 변동비만 봅니다. 변동비만. 알겠죠? 여기 보면은, 고정비까지 전부 다 아마 650 맞죠? 그죠? 맞는데, 우리가 하는 건 항상 뭐만 본다? 변동비만. 알았죠? 변동비만 가지고 한다. 변동비 얼마? 그렇죠. 450이잖아. 알았죠? 아하, 변동해 본다 그랬습니다. 딱 기본 가정이다. 그죠? 그것도, 아하, 변동비만 가지고 하는구나. 알았죠? 변동비. 그럼 보세요. 내가 만들고 있을 때는 4,000개를 만드는데 돈 얼마 더 가죠? 돈이 얼마? 요 4,000개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죠? 4,000개가 한 개 변동비 얼마? 450이죠? 얼마죠, 그러면? 180만 들어가죠? 무슨 알겠죠, 그죠? 내가 만들고 있을 때. 그럼 이제 문제 읽어봅시다. 오른쪽 봅시다. 거래처에서 500원에 4,000개를 납품하겠답니다. 그 사람이. 납품하겠다고 내한테 연락이 왔다, 그죠? 500개를 얼마에? 예? 500원에 몇 개를? 4,000개, 그죠? 500원에 4,000개 납품하겠다. 돈이 얼마죠? 200만원이잖아. 그죠? 오, 그러면 나는 만드는 데는 180만원 돈 더 가는데, 이걸 납품받으면 200만원이면은, 그죠? 내가 손해보잖아. 그죠? 만들면은 180만원 돈 더 가는데,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200만원 주고 사야 되니까, 20만원 내가 만드는 게 더 유리하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요래 했을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죠. 그게 나옵니다. 보세요. 이를 수락한다면은, 내가 자체 만들 때 공장이 필요 없죠. 그죠? 공장이 필요 없잖아. 그걸 내가 임대한다면은 15만원 임대 수익이 생긴다. 요걸 납품을 한다면은 임대 수익이 생기니까 요만큼은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 그죠? 빼야 되겠죠? 임대 수익이 생기고 또 하나 있다. 그죠? 보니까. 이걸 내가 수락한다면은 고정비 중에서 50원만큼 회피 가능하다 그랬죠? 발생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 개 50원. 한 개 50원 몇 개죠? 4,000개에 한 개 50원이면 얼마? 예? 20만 원이죠. 요 20만 원만큼 요건 또 고정비 중에서 절감되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납품을 받으면은 돈이 얼마 들어갈까요? 165만 원 들어가죠. 그죠? 내가 만드는 데는 180만 원 들어가고 납품받으면 150만원 들어가면 어느 게 유리하죠? 이게 유리하잖아. 돈 적게 들어가죠? 요게 유리하다. 얼마 유리하죠? 15만원. 답이다. 그죠? 답.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15만원 유리하다. 답은 몇 번이죠? 3번. 알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한 번만 이해하면은 똑같은 문제. 요런 똑같은 문제. 변동만 가지고 한다. 알겠죠? 예. 요런 모양. 문제를 잘 익혀놓으세요. 알겠죠? 요거는, 똑같은 모양 문제가 몇 번 나왔는데, 뭐 쉽잖아. 그죠? 만드는 데는 요거 돈 들고, 납품 요거 했는데 요거 빼고 나면 요거니까는, 그죠? 비교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죠? 이상 요래 해서, 우리 이제, 그러면 다 끝났잖아. 원가 관리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
이렇게 한번 딱 정리하면 끝났습니다. 그죠? 그 이제 다음부터 요거 닦고 여러분들 자꾸 이제 반복하세요. 문제는 풀어볼다가 또 잘 안 되는 거 또 질문하시고. 1번 1번 문제. 제조 관저 원가는 가공비의 20%다. 직접 노무비가 38,000원이고 재료비가 47,000원이라면은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 문제잖아. 그죠? 기초 제공품 내나 제조가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하면 되죠. 제공품 계정. 여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 자, 보니까 노무비가 이게 38,000원이다. 재료비는 얼마죠? 47,000원이죠. 그죠? 여기 문제들 좀 감정 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 중에서 문제 가리내서니까 그래 아시고. 올해 위에 힌트가 하나 나와 있네요.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의 20%다. 여기 가공비가 어느 거죠? 요거잖아요. 노무비를 뺀 게 재료비를 뺀 나머지 여기 가공비. 그죠? 여기 가공비라 합니다. 알겠죠? 가공비. 요 금액의 요 금액 중에서 여기 몇 프로? 20%. 그러면은 여기 없죠? 없다는 겁니다. 없다. 요것만 요게 보세요. 요게 20%다. 요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20%. 요거는 몇 프로? 80%겠지. 그죠? 요거는 20%고 요거는 80%다. 뭐 방법은 두 가지다. 그죠? 80% 20% 이게 얼마? 4분의 1이죠. 80% 20% 4분의 1이잖아. 요거 4분의 1. 4. 나누면 되죠. 49, 36, 45, 20. 9,500원. 답. 그죠? 2번. 기말에 선급 비용에 대한 수정 붕괴를 누락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근데 이 힌트가 회사는 현금 지급 시에 비용을 지급할 때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보험료 지급할 때 하고 결산 시하고 두 건이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할 때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 말이죠. 그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했다. 보험료를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면 이게 선급 보험료였잖아, 그죠? 그러면은 결산시는 그러면은 보험료를 했다면은 결산시는 뭐라 해야 되죠? 선급 보험료잖아, 그죠? 선급 보험료 얼마, 대변의 보험료 이런 붕괴를 해야 되죠. 결산 수정 붕괴. 이걸 뭐 했죠? 누락, 빠뜨려 버렸다. 응? 이걸 누락했다 그랬잖아. 이 결과. 그죠? 그게 미치는 영향. 요거 무슨 계정이죠? 자산. 요거는 뭐죠? 비용. 요게 누락됐잖아. 자산이 누락, 자산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죠? 요거는 비용이 누락됐다. 비용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예? 커졌습니까? 예? 비용은 원래 어디 있는 거죠? 차변에 있는 거. 여기 있어야 증가인데, 대비해서 감소잖아. 뺄 걸 안 뺐으니까 커졌지. 그죠? 응? 무슨 말 알겠죠? 요걸 누락해서 막 비용이 작아진 거예요. 맞지? 그죠? 이거는 대비에 있다거나 비용이 감소된 거잖아. 감소를 안 뺐으니까 커져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자산이 작아졌다면 이익도 작아졌겠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작아지죠? 요거 아닌 거 찾아봐라. 1번 자산의 과소, 2번 비용의 과대, 부채는 영향 없다. 맞잖아. 그죠? 이익의 과대가 아니고 뭐다? 과소. 4번은 틀렸네. 틀린 답 4번이다. 그죠? 3번 3번은 권리금 문제네, 그죠? 영업권. 우리 영업권 하면 이거.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30원이고 자본이 이런 회사를 내가 지불했다, 그죠? 이걸 내가 인수했다. 인수하면서 지불한 대가. 대가를 90원에 90원에 샀다. 돈 20원 더 줬죠, 그죠? 종합평가부를 합니다, 그죠? 요거 인수하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요 돈, 요게 순자산이죠. 요거 줘야 되는데, 요걸 90원 줬으면 20원 더 줬죠? 이걸 뭐라 한다? 영업권. 요거보다 내가 싸게 샀다. 60원에 샀다. 그러면 10원 남았죠? 이걸 뭐라 하죠? 영가, 매수, 차익. 그죠? 알죠? 그죠? 그럼 이 문제죠? 이거 문제. 그죠? 3번. 그거 보니까, 이런 회사가 있는데, 서울회사가 있다. 그죠? 이 서울회사의 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상품,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이 회사의 부채, 그 부채는 딱 하나밖에 없네. 매입 채무. 그리고 납입 자본과 이익 자본이잖아, 그죠? 그럼 이런 회사를 내가 인수하는데, 잘 보세요. 아래 문제 읽어보세요. 공정가치 시가를 알아보니까, 매출 채권은 같더라. 그 매출 채권은 2만 4천이란 말이잖아. 상품은 장부금액보다 10% 높다 그랬죠. 원래 장부가 얼마죠? 3만 원이잖아, 그죠? 거기에 10% 높으면 얼마? 3만 3천 원이겠죠. 공정가치 토지는 50%가 높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5만 4천 원에 2만 10% 플러스 하면 얼마? 8만 1천 원 되죠? 매입 채무는 말이 없다. 그대로겠네요. 4만 8천 원.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자본은 얼마죠? 빼면 되잖아. 그죠? 빼면 얼마? 응? 이거 문제 시험실 안 풀었습니까? 응? 안 풀어봤어요? 얼마죠? 9만원. 9만원짜리 내가 얼마 주고 샀죠? 10만원 줬잖아. 돈 만원 더 줬죠? 뭐죠? 영업권. 그죠? 영업권 만원. 덩치만 크지, 뭐, 그죠? 간단하죠, 그죠? 4번. 그 4번은 이제 딱 보니까, 그죠? 매출 채권 자료가 나와 있다. 그죠? 매출 채권. 아, 요거는 우리가 매출 채권 계좌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매출 채권 계좌.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일단 요런 문제가 딱 나오면은 요 계좌 하나 그리세요. 매출 채권. 기초, 기말, 매출, 회수. 그죠? 이렇게. 기초, 기말, 매출, 회수다. 그죠? 그럼 요 매출 채권에서 기초가 200만 원이다. 기말이 210만 원이다. 아래 주어진 거 외상 매출은 2천만 원이다. 요게 외상 매출 2천만 원이다. 회수는 1983만 원이다. 이렇게 다 주어졌잖아. 그죠? 주어지고 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보니까 이게 2200만 원이네. 이게 같아야 되겠죠? 이게 모자라죠? 얼마가? 7만 원. 이게 뭘까요? 대손. 대손 주나요? 대손. 대손, 회수불능된 거잖아. 그죠? 대손. 요거는 돈을 받았고, 요거는 못 받았고, 요건 떼인 거잖아. 떼인 거. 그죠? 받았고, 아직 안 받았죠? 앞으로 요건 떼인 거. 못 받은 거. 대손된 거다. 요거, 우리 요거 알고 있잖아. 요거, 그죠? 요거 금액은 우리가 요 계정 대손 충당과 관련 있죠? 그 대손 충당금의 흐름, 기초에 있던 대손 충당금에서 대손이 발생했다. 돈 떼있다. 그죠? 빼고. 그리고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나오죠. 그죠? 요게 지금 7만 원이다. 요게 주어져 있잖아. 문제. 그죠?
기초에 10만원, 기말은 11만원이다. 지금 묻는 게 요거 얼마고, 알겠죠? 대손상업이 얼마고 묻잖아. 얼마죠? 8만원. 그죠? 답 8만원이다. 알겠죠? 8만원. 답이다. 알고 보니까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5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계배부법으로 보조부분비를 제조원에 배부한다. 그 동료 부분에서 A 제조원에 배부된 원가 얼마고, 이거는 단계배부비라 그랬죠. 그죠? 계단식. 수선 부분의 원가부터 배부한, 그럼 그 차례대로 하면 되겠네. A 제조 부분, B 그리고 동력과 수선. 수선을 먼저 하면 그냥 수선을 제일 우측에 둬야 되죠. 그죠? 우측에 두고. 여기다가 이제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10만원, 8만원. 5만원, 3만원. 네, 이제 우리, 그죠? 그건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요 3만원 가지고 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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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 요금액 가지고, 배부하면 된다, 그죠? 배부하고, 배부하고. 끝. 이렇게. 자, 수선 부분 3만원 가지고 배부합니다. 그 수선 부분이니까 6회, 3회, 1회 나오죠. 그죠? 제조에 6회다. 10분의 6하니까 18,000원. 10분의 4하면 9,000원. 3,000원. 그죠? 그럼 요거 53,000원이네. 동료 부분 53,000원을 가지고 그 A와 B에는 40kW. 아우, 시간당, 그죠? 44. 똑같네? 반반이잖아. 요거 반반. 요거 50% 반. 26,500원. 26,500원이다. 그죠? 끝났죠? 답을 찾으면 된다. 그죠? 답은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그죠? 동력 부분에서 여기에서 요리 들어가는 거 얼마고, 동력이 요거잖아. 여기에서 요리 들어가는 거 얼마? 26,500원. 답이다. 답은 26,500원. 다음, 6번. 그 6번은 회계 변경 문제네. 그죠? 회계 변경. 취득 원가, 잔존 가치, 내용 연수가 있다. 예, 그거 보니까, 예, 취득 원가는 1,00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100만 원이다. 내용 연수는 5년.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연수 학계법이다. 그죠? 연수학계법에 의한 강가상가를 하다가 이걸 변경했다. 변경 후에 이 강가상가 얼마고, 이것도 물론 뭐다? 연수학계법이네. 이제 강가상가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강가상가 계산하는데 1,00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100만 원 빼고, 그죠? 5년 나왔죠. 그죠? 5는 1부터 5까지. 15죠. 몇 년 지났죠? 4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지. 5, 4, 3. 그죠? 예, 12. 얼마죠? 720만 원. 요 720만 원 빼고, 3년 지났으니까 3년 빼고. 그죠? 남았나? 그죠? 그럼 이제 새로운 취득 원가는 280만 원이죠. 그 문제 보니까 잔존 가치는 50만 원을 변경했다. 이게 50만 원이고, 요걸 다시 또 수정했네. 그죠? 몇 년? 7년. 요거 7년에 7년에서 3년 빼니까 4년 남았죠. 그 요거 얼마고 묻네. 그죠? 그럼 요거는 연수학기법이니까 취득 원가 280만 원에서 잔존 가치 50만 원 빼고, 그죠? 4년, 1에서 4. 다음은 10이죠. 10분의 1, 4년 되잖아. 4. 얼마죠? 92만 원. 정답. 알았죠? 그죠? 회계 변경. 다음, 7번. 그 7번은 계약 금액이 6,000원인 건설 계약을 수주했다.
예상되는 소요원가는 4천을 예상된다. 그 아래 진행 기준이다. 그죠? 그 해수액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누적 공사 원가가 1,500원이고 추가 공사 원가 2,500원, 뭐 4,000원이네. 그죠? 그럼 이 문제는 그게 지금 1년도와 2년도 1년도에 보면은 누적 공사 원가가 1,500원. 여기는 2,640원. 추가 예상되는 공사 원가가 2,500원. 여기 와서는 1,760원이다. 그래서 총 공사 원가는 이게 4,000원이고 이게 얼마냐? 4,400원이죠. 그리고 계약 금액이 얼마죠? 6,000원. 자, 1년도 지금 묻는 말 뭘 묻고 있죠? 그렇죠. 공사 수익이잖아. 공사 이익 아니죠? 공사 수익 묻습니다. 그죠? 항상 묻는 말 잘 봐라 그랬습니다. 공사 이익물로서만 요거 뺀 2,000원 곱하게 해야 되잖아. 그죠? 요게 이익이잖아. 그래서 공사 수익이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죠? 6,000원 곱하기 이렇게. 총분의 실제. 4,000분의 1,500. 2,250. 알겠죠? 공사 수익이니까. 그 2년도도 마찬가지. 2년도 1에 빼면 안 됩니다. 그죠? 공사 이익이 아니니까. 공사 수익이 이거, 이거. 6,000원 곱하기 이렇게. 4,400분에 2,640이죠. 3,600 나오겠네요. 이게 누적이니까. 빼고 나면은 1,350. 요거 묻죠? 정답. 1,350이다. 알았죠? 그죠? 1,350. 다음, 8번. 8번은 은행계정 조정표네. 그죠? 은행계정 조정표. 우리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잔액의 차이를 조정해 본다. 은행 잔액은 125400. 우리 회사 장부는 149400. 차이가 났다. 그죠? 예, 첫 번째. 한국이 입금한 5만 원이 은행에서는 1월 4일자로 입금되었다. 입금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잖아. 월말 현재.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두 번째,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아직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계 담당이 우리가 잘못했네. 예. 우리가 발행한 수표 21,000원을 12,000원을 잘못 기재를 했답니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 더하는 거 뺍니까? 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예금이 감소되는 거죠. 그죠? 21,000원 뺄 것을 우리 격리 담당하는 사람이 12,000원 뺐다. 적게 뺐죠. 9,000원 더 빼야 되잖아. 그죠? 다음에 한국이 발행한 수표 15,000원을 은행의 착오로 다른 기업에서 뺐다. 우리 회사는 안 뺐다. 그죠? 우리 회사도 빼야지. 은행에서 잘못했네. 빼야죠. 그죠? 이렇게. 그거 나니까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 요거는 14만 400원 나왔죠. 같아야 되죠? 같게 나오죠? 맞네. 14만 400원. 그죠? 9번. 우리 회사가, 자, 문제 보니까, 법인세 차감후 이익이 70만 원이다. 아래 법인세가 30% 빼고 나니까 70만 원이다. 빼기 전 얼마? 100만 원. 그죠? PQ 이해가 되죠? 단위당 판매가의 1,000원 1,000Q는 고정비가 얼마죠? 예? 네? 그렇죠. 350만 원입니다. 모든 비용 다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고정비는 판매관리비도 포함된다. 손익분기점일 때는 알겠죠? 그 판매관리가 포함된다. 그래서 고정비는 350만 원이다.
여기에다가 변동비, 그럼 변동비는 얼마일까요? 500이죠. 500큐. 여기에 목표이 얼마? 100만원. 계산하면 되겠네. 450만원 나누기 500. 뭐 Q는 얼마 나오죠? 900, 9000 나옵니까? 네, 9000개. 문제 뭘 보고 있죠? 매출액이네. 9000개, 한 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니까 답은 얼마? 900만원. 그죠? 10번. 선입선출법. 잘못된 거 몇 번이죠? 1번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판다, 그죠? 맞죠? 물량 흐름 같다, 맞죠? 그죠? 실사법이나 계속경영 결과 같다, 맞죠? 그죠? 기말 재고가, 보세요. 선입이라는 거는 100원짜리, 뭐 110원짜리, 120원, 130원, 뭐 이렇게 쭉 사왔을 때, 이걸 먼저 팔잖아, 이거. 그죠? 이걸 팔면 이게 남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돌았던 거잖아. 기말 남 현행 원가. 4번은 맞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만약 200원에 팔았다. 팔았을 때, 그죠? 팔았다. 우리가 선입은 이걸 팔은 거잖아. 이렇게. 그죠? 네. 이걸 팔은, 이래 이걸 팔은 걸로 보는 거는 무슨 법이죠? 후입이잖아, 후입. 이걸 팔은 거죠, 그죠? 그럼 5번은 틀렸잖아. 최근 원가가 매출 원가 되는 게 이건 후입이잖아, 이게. 옛날 원가, 이게 비용, 이게 원가 되죠. 이 원가를 이래 팔았다 이래 되잖아. 그죠? 요게 비용 수익. 요게 비용이 되는 거고, 요게 수익이 되는 거고, 다른 말로 요게 매출가액이 되는 거고, 요게 원가가 되는 거잖아. 그죠? 매출 원가. 5번은 틀렸다. 그죠? 11번 주식. 주식을 사왔는데, 3월 1일 날 20주의 주식을 샀다. 주당 1000원 주고 샀다. 수수료는 지금 문제가 보니까 당기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죠. 요거는 제외. 그죠? 2만원 들어갔네. 2만원. 5월 1일 날 30주를 또 샀다. 주당 1200원 들어갔고, 비용,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니까 제외된다. 그죠? 36000원. 여기서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니까 요거 단가, 그죠? 50주. 요거 하니까 56,000원이다. 단가는 1,120원 되겠네요. 그죠? 이동 평균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요 중에 10주를 팔았다. 팔았네. 10주. 몇 주 남았죠? 40주. 얼마짜리? 1,120원짜리. 44,800원. 그죠? 그리고 남아있다. 여기서 지금, 요게 지금 내가 현재, 그죠? 요게 기말 현재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요게 지금, 요 1120원짜리 얼마 됐다 그랬죠? 1400원 됐다 그랬잖아. 가치가. 얼마 올랐죠? 280 올랐네, 그죠? 평가 이익이잖아. 몇 주? 40주. 곱한 거 답. 그죠? 평가 이익이다. 40주 주당 280원 하니까 얼마죠? 예. 그 평가 이익은 11,200원. 답은 2번이죠. 예. 12번.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어느 거죠? 예? 4번. 4번은 맞죠. 2번이지.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 이거 유형 자산이잖아. 그죠? 예. 답은 2번이 잘못됐지. 4번은 운용 리스로 임대했으니까 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이상 오늘 여기까지. 예, 원가 관리만 끝났으니까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